예, 여러분, 우리 윤석 전 평론가님의 현재 경제 상황, 현실 경제 상황에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느끼고 있는,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 쭉 얘기를 해 주시니까 더 정리가 잘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제 옆에는 우리 서울의 소리의 아주 뭐라고 표현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여튼 네. 박예슬 기자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시청자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뭐 달고 나오셨네요. 네, 서울의 소리 함께해요. 함께해요. 아, 네, 달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예슬의 민심 톡이죠? 네, 민심 콕. 아, 민심 콕인가요? 네. 아, 콕. 아, 콕 집어낸다? 네. 아, 자, 오늘 어떤 걸 준비하셨습니까? 두 가지 준비하셨다고 그랬는데. 네, 오늘 첫 번째는 네. 지난 8월 20일에 청계광장, 그리고 뿐만 아니라 대구, 그리고 부산, 그리고 대전에서 열렸던 촛불 집회에 관한 내용과요. 아, 두 번째는 이 대통령 취임식 명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자세하게 준비해봤습니다. 그거 입수하셨어요? 아, 저도 입수하지 못합니다. 이게 대통령실에서 파기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군요. 아, 그래요? 아, 네. 왜 파기해? 정정당당한 파기할 이유가 없지. 자랑해야지. 어? 그러게, 저도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이 대통령 취임식 네. 어떻게 해서 기준으로 초청을 하는 건지 진짜 궁금해요. 아, 그거 좀 이따 얘기할까요? 네.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이따 얘기할게요. 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 저 촛불 집회 그 주관자들이 좀 다르죠? 서울 같은 경우는 했던 게 촛불행동. 촛불행동에서. 네. 와. 지금 전국적으로 촛불행동에서 함께 연대해서 하려고 지금 다 알아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다음 주에는 촛불행동에서 이제 다 함께 주최를 같이 해서 여는 걸로. 같이 또 규모가 네. 좀 커지겠네요. 네.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땠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 저도 유튜브로 봤는데 저희도 중계하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전에보다 많은 시민들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사실 청계광장 계단 쪽에서 모여서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계단이 꽉 차고 계단에서 더 이상 공간이 없어서 이제는 청계광장 한가운데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네. 아, 거기 그 저 조중동의 동아일보사 옆에 있는데 네, 바로 채널A가 아, 바로 채널A. 그 옆 건물에 있는데요. 채널A에서 중계 안 하죠? 뭐? 아, 네. 중계 안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네. 집회 처음 주제는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였습니다. 촛불 행동이 이제 지난 100일 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참을 만큼 참았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주제가 돼서 민생 파괴, 평화 파괴, 정치 보복 윤석열은 퇴진하고 주가 조작 논문 표절, 경력 위조 영부인 김건희는 특검해라. 라는 구호로 함께 다 같이 외치는 집회였습니다. 네. 이런 100일 만에 이렇게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만드는 대통령이 있냐. 이게 과연 대통령이냐. 우리는 더 이상 이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네. 시민들이 나서서 우리가 이제 주권자로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다. 라는 취지로 많은 시민분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아, 정말 인상 깊었던 점은 몸이 불편하신 분도 함께 해주셔서 행진을 또 참여해주셨고 길에서 운전하시고 지나가시던 분들이 차 문을 열고 응원합니다라며 박수도 쳐주시고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점 중 가장 큰 것은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5, 6학년 된 아이들도 나와서 부모님의 손을 잡고 함께 행진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다른 지방은 어땠어요? 다른 대전, 지방도 대전은 이제 초심님께서 해주셨는데요. 그래요?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려고 하시고 아직까지는 근데 윤석열 정부가 취임 100일밖에 안 돼서 어떤 일반 시민분들 중에는 약간 거부감이 드시는 분들도 있으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서울, 부산, 뭐 광주, 대전 이렇게까지 한꺼번에 열렸던 경우는 지난주가 처음이었죠? 네. 이제 조금 서울의 소리는 홍보 집회 겸 점점 전국을 돌고 있었는데 네. 이 집회가 확산되면서 여러 주최하는 촛불 시민분들께서 네. 각 지역별로 시작하시면서 점점 집회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하여튼 뭐 좀 정점을 찍었다 그러니까요. 네. 믿어야겠죠, 하여튼. 네. 그리고 이제 날씨도 좀 선선해지고 네. 그러다 보면 시민들이 더 광화문 광장이라든가 청계광장 또 아니면 뭐 부산 대구역 뭐 이런 데 부산 이런 쪽으로 해갖고 더 많이 나오시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드는데 박예슬 기자는 어떠세요? 다들 날씨가 선선해지고 또 이제 더욱더 많은 시민분들이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보고 또 계속되는 뉴스를 보면 답답하신 분들이 점점 거리에 나와서 함께 퇴진을 외쳐주시지 않을까 저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지는 그러니까 빨리 내려오라는 거죠? 그렇죠. 인기 채우지 말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냐.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탄핵도 아깝다. 탄핵도 아까우니까 네가 퇴진해라. 약간 네.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이제 봤는데 광화문 거기도 굉장히 그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면서 네. 법과 원칙을 굉장히 잘 지키고 네. 또 양산 그 행진 네. 거리 그 딱 하면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경찰분들에게 굉장히 협조적으로 또 하달라는 요구를 다 들어주시면서 열심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8시인가 이제 저 종교를 집회하는데 경찰 누구 한 사람이 이거는 광화문 광장에는 허가를 안 낸 모양이죠. 네. 불법이니까 체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우리 금방 끝내겠습니다 하고 딱 끝내더라고요. 네. 그런 모습은 뭐 좋은 거죠? 그렇죠. 경찰분들 또한 함께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왜 이걸 느꼈냐면 네. 이 집회에 제가 지난주에 사실 참여를 해서 행진의 맨 끝에서 했습니다. 맨 끝에? 아. 그런데 이 행진을 할 때 경찰 관계자분 한 분이 저에게 굉장히 웃으면서 수고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아, 맨 끝에 있으니까 네. 이게 된다. 아. 네. 아. 그렇군요. 이걸 또 익명의 관계자를 또 찾아내지 않을까 걱정이 되지만 네. 그분이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분이 굉장히 수고하신다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하여튼 뭐 경찰 근데 뭐 집회를 안전하게 하는 건 좋은데 네. 이 그 뭡니까 저기 저 주가 조작 문제라든가 네. 허위 경력 이건 뭐 이건 수사팀에서 하는 거니까 네. 그래도 같이 조사를 좀 용기 내서 해야 제대로 해야 우리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로서 더 국민들 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사실 생각도 같습니다. 이 촛불 집회에서 시민 네. 발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스님이 네. 한 분 나오셔서 스님이께서 네 발언해 주셨던 발언이 인상 네. 깊었는데 동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스팔트에 나온 이유는 네. 사람 노릇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는 결국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여기에 나와 계신 모든 시민분들이 부처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근데 박예수 기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울 토요일 날 저녁에 나와서 시위를 하고 외치고 또 이게 전국 각지로 확산되고 있는데 왜 그 언론에서는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뭐 아예 안 해요? 단신도 안 나와요? 그래도 더 팩트에서는 그래도 기사에 사진도 나오고 아, 좀 했어요? 네,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씩. 약간씩 있어요? 아, 네. 조금씩 움직이겠구나, 이제. 네. 아,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8시에, 아, 6시에 합니까? 네, 다음 서울? 주 6시에도 청계광장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열리고요. 네. 다음 주 27일, 28일에는 군산이랑 대구에서 또한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 유튜브 생중계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바뀌더라고요. 네. 화면이 네 개가 뜨고 막 그냥 집회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네. 카메라도 여러 대 준비한 것 같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자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다음에 우리 박예슬 기자가 준비하신 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저 문제죠. 그 취임식. 네, 취임식 초청 명단이 또 이제 여사님 추천. 네. 여사님 추천. 네. 좀 자세하게 얘기 어느 유튜버들이에요? 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된 명단을 네. 이 한겨레가 보도한 것에 의하면 네. 초청 명단이 이봉규 TV, 이봉규 TV. 시사창구, 시사파이터, 너알 아TV, 짝지 TV, 애국순찰팀, 가로세로연구소. 유명한 데들 많네. 네. 그냥. 자유청년연합, 정의구현 박완석의 관계자들이 여사님의 추천으로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됐다라는 이야기로 한겨레에서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이 추천인이 적시되지 않은 이들까지 포함하면 명단에서 확인되는 유튜버 수만 30명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왜 추천했을까요? 일각에서는 나오는 이야기는 이 대통령 영부인의 고모님께서 극우 유튜버들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이 극우 유튜버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다. 그래서 함께 모시고 이제 우리 앞으로 정권을 잘 운영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초청을 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겠죠. 그러니까 네. 대통령 선거하는데 윤석열 당선시키는데 무진장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 수고했어.
그걸 왜 그런 말이죠? 저는 궁금한 게 아니 그냥 뭐 비서실에서 초청하면 되지 왜 여사님 추천으로 된 거예요? 이게? 글쎄요. 김건희 여사께서 직접 초청하신 이유를 대통령실에게 묻자 대통령실이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거는 결국 김건희가 관리한 팀 아니에요? 대선 때? 그런 의문을 그렇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다고 의문이 아니라 저는 거의 맞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여사님 추천으로 간 거죠. 그게. 그리고 앞으로도 관리한다.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네. 이제 대통령 비서실에 또 뭐 안정권 씨 누나도 들어갔잖아요.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이 그거 유튜버와 김건희와의 관계가 상당히 밀접한 관계다. 우리가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유튜버들 쭉 설명해 주셨는데 가로세로 연구소는 우리가 워낙 잘 아니까. 그다음에 안정권 씨가 하는 유튜브 짝지 TV라고 그게 짝지 있었습니다. TV예요? 네. 아, 짝지 TV가 그 양산 사저가 막 욕설 내고 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평산마을 시위를 주도한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는 따로 네. 개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네. GZSS. 그건 뭔 소리예요? GZSS. GZSS라는 프로를 따로 단독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서 네. 이 단독 채널에서도 또한 초대를 받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봉규 TV. 이봉규 TV는 그 강성규 시민사회 수석이도 출연까지 하셨죠? 네. 주로 그 사람들은 말이죠. 그 유튜브에서 어떤 얘기를 해요?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고 4.15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직도요? 네. 그리고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폄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도? 네. 문재인 대통령이 빨갱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폭력적인 행동과 욕설 그리고 모욕적인 발언을 많이 하는 집회를 주도하는 걸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근데 그 경고 안 맞고 노란 딱지나 빨간 딱지에 안 맞고 그냥 해요? 계속해서 유튜브를 해요? 그래서 채널이 폭파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리고 나서 또 금방 새 채널을 만들어서 또 다시 나타나고요. 그래서 안정권 씨는 하도 채널이 폭파가 많이 돼서 그런지 네. 단독 채널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여러 개 채널을 이제 준비해 놓는 거군요. 네.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 최근에 안정권 씨는 어떤 활동을 합니까? 지금은 좀 조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해요? 네. 웬일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직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저희 또한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희수 기자, 그 유튜버를 보는 사람들이 되게 어떤 분들이 많이 봐요? 연령대로 봤을 때는? 연령대를 봤을 때는 60대 이상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젊은 사람들은 안 봐요? 잘 아시고 젊은 사람들이 본다 안 본다는 박혜석 기자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저의 주변에 있는 젊은 분들은 거의 보지 않습니다. 거의 보지 않아요? 왜 안 봐요? 너무 자극적이기 때문에. 발언이 너무 자극적이라서. 그런데 신남성 연대라고 이 2030 남성들이 또 보는 따로 다른 채널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거기서는 거긴 좀 그것도 완전 라이트예요? 약간 보수적인데 자기들은 온건 보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폭력적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욕설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자극적으로 몰고 가고 모든 이야기가 너무 극과 극으로 치달을 수 있게 주제를 던져서 이야기를 하고 집회를 주도하고 세대 갈등 또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방송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왜 대통령 영부인이 관리해요? 초청하고? 저도 궁금합니다. 아니 왜 그런 그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유튜브들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언어를 쓰고 갈라치기하고 세대별 또 연령별 성별을 갈라치기하는 유튜버들인데 왜 그러한 극우 유튜버를 대통령 영부인이 관리하냔 말이에요. 좀 초청하고. 그래서 이 취임식 명단을 네. 한겨레에서 요구를 했는데요. 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통령실에서는 답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왜 삭제를 해요? 그 공식 행사에서 다 그분들 다 초청하고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그래? 안 그래도 이 취임식 명단에 구구 네. 유튜버도 못 알아서 범죄자까지 함께 초청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 업체 대표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네. 이 대통령실 이전과 관전 공사 수주 특혜 의혹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실 관전 리모델링 수의계약으로 따는 업체가
실질적으로 기역사인데요. 이 기역사의 김아무개 대표가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된 사실 또한 알려졌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게 취임식에 초청한 초대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해당 후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선거운동했던 사람들 초대되는 네. 게 첫 번째거든요. 그다음에 뭐 오피니언 리더나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러면은 그 업체도 그럼 그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기여를 한 모양이죠? 아, 이 기역사의 업체 대표님은 네. 2016년 기역. 네, 기역. 어떤 업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니셜을 쓴 거죠. 네, 기역사. 그리고 김 대표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이 김 대표는 2016년, 2018년에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장에서 인테리어를 담당했었고요. 네. 보도된 바에 따르면 김 여사가 기획한 르 코르비지 예전에 후원의 업체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네, 뭡니까? 이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 공고가 올라온 뒤에 이 기역사 김 대표의 회사가 낙찰받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불과 2시간 49분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왜 아니 코바나 컨테스트 후원했다 그래서 그거를 대통령 부인이 초청하냐. 저는 대선 때 뭔가 짬짬이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 공은 기여했으니까 초청하겠죠. 초대하겠죠. 대부분 대통령 취임식에 역대 정부 보면은 그 선거운동 열심히 한 사람들, 열성당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추천하고 초대하거든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이 한겨레가 통화를 통해서 네. 이 김 대표에게 왜 취임식에 참석했냐라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뭐래요? 그랬더니 그냥 궁금해서 참여했다. 궁금해서? 취임식이. 네. 대통령 TV에서 보면 되지 뭘. 다 생중계했는데. 그러게요. 그러면서 이제 김 여사와의 인연을 물었을 때는 네.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정치인이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네. 그 공사는 어떻게 땄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 공사 나중에 국정조사 들어가면 이제 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도 취임식 경이 어떻게 초대됐냐 문의를 했더니 대통령실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 저 좀 댓글 좀 채팅방 댓글 좀 읽어볼까요, 장 PD님? 네. 네, 오렌지님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았다고 나라가 세계에서 웃음거리가 되네. 참 어이없다. 네. 카넨 카네모토님 대선 때 기여한 사람들 나라 돈으로 갚아주고 있죠. 한 직위 주고. 혜정이님 스트레스 받아서 어디 살겠습니까? 윤석열 당장 끌어내주세요. 라고 말씀하셨고 네. 건욱방님 서울의 소리 현장 스튜디오에서 맹활약 격하게 응원합니다. 유영화 교수 박예슬 아나운서 멋지고 힘나게 하는 케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케미가 잘 맞는데요. 네. 네. 윤혜천님 내일 쳐서 지나면 모이기 딱 좋은 날씨 옵니다. 집회 동료 발언 해주셨고요.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네. 김성규님, 전 서울의 소리 처음 검색해서 보는데 서울의 소리 사칭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기부를 해달라는 사람들은 서울의 소리 특파원입니까? 라고 물어주셨는데요. 이분 아마 미국에서 시청해 주시는 것 같아요. 김성규님. 저희가 미국에서 모금 활동을 실제로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모금한 것을 한국으로 이체를 해야 하다 보니까 미국에 계신 분들 도움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단체한테 저희가 도와달라고 한 점이 분명히 있고요. 계좌 그리고 어디다가 이제 기부를 해야 되는지는 저희 영상 보면은 서울의 소리 영상 보면은 설명란에 고펀드미나 페이팔로 저희가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후원해 주셔야만 저희가 이체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 계신 개인 구자로 후원하는 건 아니죠. 아니죠. 예, 저희 설명란에 나와 있는 계좌로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 여기서 교수님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물어보세요. 사실 이 윤 대통령 대통령 취임식에 윤 대통령의 장모 사문서 위조 공범도 취임식 초청을 받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봤어요. 언론에서. 이거 보시면서 우리 유영하 교수님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할 말이 없네요. 대통령 취임식이 자기네들 그냥 파티야 파티. 자. 아니 그리고 또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대통령을 그러니까 네. 공적 권력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사적 권력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는 사람 뭐 다 불러대는 거예요. 그냥 우리 파티, 응? 집안 파티 하는 건지
그리고 근데 원래 대통령 취임식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대통령 취임식 명단이 다 공개되고요. 네. 그거는 엄격하죠. 거의 초대되는 사람들은 저 가문의 영광이죠. 거의 초대되는 사람 막 자랑하고 다닌다. 그리고 아무나 초대 안 받았다 여태까지. 박근혜 때도 이렇게 이런 식까지는 안 했을 거야. 근데 완전히 이거 뭐 집안 파티야 그냥.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하여튼. 네. 지금 어떤 페이지님이 올렸는데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나경원. 네. 아 나경원이 임명됐다는 뉴스 사실입니까? 검토 중이에요. 검토 중에 내정으로. 아, 나경원 양반이 보건복지하고 뭐 관계가 있나요? 이분은 과거에 원내대표하면서 강성 원내대표로만 기억이 나는데 제가. 네. 예. 저 또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 이제 또 김은혜. 그러니까 참 의원이 이게 인사쇄신인가 봐요. 대통령 정책 후보 수성실에 네. 내정으로 지금 임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갈수록 계속합니다. 이렇게만 하세요 그냥. 예. 네. 국민 여론 안 듣고 계속 그냥 가세요. 예. 참 국민들 두렵고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데. 아, 하여튼 뭐 걱정이 많습니다.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우리는 저 촛불 집회 잘할 걱정만 하면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야 하고 네. 이제 서울의 소리뿐만 아니라 촛불 전환 행동 그러니까 촛불 전진이라는 유튜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웹자보가 네. 매주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니까 토요일 날 집회 끝나자마자 다음 주 웹자보로 벌써 올리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웹자보 참고해 주셔서 많은 분들 또 그 후원 계좌도 떠 있죠. 네. SC제일은행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모르겠고. 네, 하여튼 많은 분들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네. 함께 후원 참여해 주셔서 그리고 네. 또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응원해 알겠습니다. 주시면 많은 힘을 얻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박예술 기자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수고, 다음 주에도 또 나와주셔서 우리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자세하게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8월 22일 월요일 유영아의 뉴스 커멘터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가능한 한 여러 가지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내일은 저기 이제 구봉기의 생활경제 그리고 박상병 박사의 뉴스클래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